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엇이든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한국 사람들은 참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관이 개입하고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까? 뭐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고 욕심도 있고 눈썰미도 뛰어나고 빠르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전국에 사립형 사립고교가 자사고가 42개가 있습니다.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심사받아서 점수가 낮음에 탈락합니다. 올해는 22개 자사고가 재지정 여부에 심사를 받는 해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냥 학부형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지원 안 하면 그 학교가 낙후가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무슨 기준을 정해서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 미국에 그렇게 뭐 사립학교마다 다 점수를 매겨서 탈락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관치가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데 너무 많은 간섭이 있는 거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하면 되고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죠. 민간이 능력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재정 여부를 평가받는 학교 가운데 6월 19일 날 전주 상산고등학교, 6월 20일 날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침에 보니까 6월 19일 날 전주의 자랑이자 명문학교인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80점에 0.39점이 모자라가지고 탈락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규정이 교육부 장관의 허락을 득하도록 돼 있다. 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 장관의 허락을 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시도는 다 70점이기 때문에 전북 교육감만 반드시 상산고등학교를 그냥 내치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그냥 90점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90점 올리냐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냥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 완장만 참은 폼을 잡으니까 완장 문화가 굉장히 찢죠. 다른 데가 다 60점에 70점 올린 것도 높은데 지난번에 60점에서 이번엔 70점에서 뭐죠? 80점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전북만. 두 번째, 전주 상산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 우리 세대는 다 수학 정석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 정석의 저자가 홍성대 선생입니다. 1981년도에 전주에 세운 학교가 상산고등학교입니다. 2002년도에 자사고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상산고등학교 같은 거 세우라고 해도 수십억 수백을 투입해가지고 세울 사람이 없죠. 홍성대 선생은 1937년생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81세죠. 전북 정읍시 출신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교육 입국에 대한 꿈이 있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야겠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사업 보국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공헌해야겠다. 내가 수학 참고서를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이 돈으로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37년도 전북 정읍군 태인면 출신인데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시가 기울어서 이리 남성고등학교 홍성대 이사장이 나오셨는데 15번이나 거처를 옮길 정도였어요. 2018년 12월 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등록금과 책값, 하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흙수저였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1981년도 상산고등학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 사학의 자율권을 모조리 박탈당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대중 정부가 등장했고 고교 평준화라는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성과 특수성과 수월성을 확대하라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인가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워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학교라서 2002년도 자사고를 신청했고 자사고를 전환한 뒤 홍성대 이사장이 갖고 있던 사재 460억 원을 그 학교에 투입했습니다. 학생 85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 설립에 19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는 홍성대란 사람이 평생에 걸리고 있는 작품인 거죠. 자사고는 학생 우승 선발권을 가지게 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도입 없이 그 다음에 수업료를 일반고보다 3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재를 투입할 수 있는 재단 전입금으로서 학생 1인당 투자액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죠. 상산고등학교는 민사고라든지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데 학생들은 참 우수하다는 평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상산고가 자사고의 재지정에 실패한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는 70점입니다. 70점도 옛날에 60점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거죠. 그런데 전북만 교육감이 직권으로 80점 올려버린 겁니다. 이번에 상산고등학교 얻은 점수가 79.61점입니다. 0.39가 부족해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참고로 상산고는 2014년 8월 운영성과 평가에서 커트라인 70점 시절 때
80.8을 받아가지고 재지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아주 월등하게 우수한 학교라. 80점을 올린 주인공이 누구냐? 김승환 씨란 분입니다. 전북 교육감입니다. 1953년생이고 고려대학에서 고려대학을 학부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을 공부했다고 이력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평생의 신념이자 소신은 자사고 폐지입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 이게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평등 교육에 대한 집념이 아주 그냥 머릿속 꽉 차 있는 겁니다. 1953년생이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키웠겠죠. 자기 자식들이 능력이 있으면 자사고를 보낼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분도. 그러나 자기가 내리는 결정하고 공적인 결정, 직업적 결정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전북일보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신념이란 그렇게 겁난 겁니다. 세계관이란 거. 결국 세계관과 신념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차별과 특권이 없는 교육,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정책을 펴겠다. 자사고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이라는 폐단을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사고 폐지가 완료돼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뭔고 한 자사고 폐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2019년 고입부터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합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을 도내의 일반 고교에 배정하지 않겠다. 그럼 그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엄청나게 비교육적인 조치죠. 그래서 상상고등학교 총동창회하고 학부형들 격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북 지역 내에는 세 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상고등학교, 올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내년도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익산 남승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기준 80점을 적용하면 내년도에 두 학교는 재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자사고를 그들은 미워하는가? 왜 진보고 교육감들은 미워하는가? 그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 교육 서열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교육 서열화가 안 시키겠냐. 그럼 하버드, 예일 다 없애버려야죠. 서울대학교는 다 없애버려야죠. 인간이 본래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가. 평등 교육을 신봉하는, 교육 평등을 신봉하는 진보 교육감이 대한민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서도 1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경북만 빼고 다 그 양반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모두 다 임기 내에 일반고를 전환하겠다. 이게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아주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혁신학교인가 그 뭔가를 이렇게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한국 교육을 완전히 망치는 거죠. 평등 교육이 올바른가? 교육은 평등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가면 샴푸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논리로 하면 여러분 샴푸도 다 하나로 통일하면 되죠. 샴푸의 평준화, 라면의 평준화, 컴퓨터의 평준화, 다른 재화나 서비스하고 교육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자,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줄수록 더 좋은 일이고 더 기쁜 일이고 더 정의로운 일이고 더 올바른 일인 거죠. 경쟁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가 계속 발견될 겁니다. 한 군데에서 교육 서비스 더 나은 게 발견되면 다른 곳에서 다 먼저 복제할 거겠죠. 혁신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다양한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획일화되고 평균화된 교육을 강제하거나 강요한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교육받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에 명문 뭡니까?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한국의 대다수의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유일하게 출구가 뭔가 아니라 자사고입니다. 자사고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함이란 게 없으니까 세상에는. 그러나 그나마 우리 사회가 지금 다양성을 학생과 학부형에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자사고라는 이야기죠. 나는 진보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 고등학교 교육을 당신들이 평준화시킬 수 있냐? 그러면 대한민국도 평준화해라야.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평준화시킬 수 없으면 한국만 유독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매지 말아야.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자꾸 동네 축구를 그렇게 강제하느냐? 강요하느냐.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야기죠. 당신들은 살다 가면 그만이다 이야기죠. 아이들 세대 그렇게 시대와 동떨어진 부분을 강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내 이야기가. 당신들은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식 세대들 함께 손주 세대들 함께 그렇게 잘못된 핵이라되고 평균한 교육 서비스를 강제하지 않아야 된다. 강제. 강제나 강요가 겁난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핵이라시키고 평균화시키는 것은 진보 교육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자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전반적인 추세가 교육이든 의료든 모든 것을 사회주의화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준화와 핵이라.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한국 교육도 핵이라와 평준화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다 여러분들 떠나서
다른 데서 수월성 교육을 받을 겁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지금 이른바 진보라 지칭하는 교육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육관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면은 하늘 끝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평준화 실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대의 폐하는 대다수의 중산층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옳은 일은 아니고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 효율적인 일도 아니고 세계가 가는 방향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잘못된 신념입니다. 저는 정말 분격합니다. 왜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모두를 올가미를 메려고 하느냐. 하나 또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녀나 당신 손주가 자사고를 갈 여유가 있고 실력이 되는데 일반고로 가라고 그렇게 강제하겠냐.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